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새우 머리와 내장은 제거된 조금 손질된 블랙타이거라는 새우를 사용했습니다. 껍질은 꼬리 부분만 남기고 벗기고 등 쪽에 칼집을 넣어요. 가끔씩 내장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거해 주세요. 나머지 새우도 손질해 주시고 블랙타이거는 바다 및 뻘에 살아서 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깨끗이 씻은 후에 요리술 1작은술 넣어 혹시 있을 냄새를 제거합니다. 자색 양파도 썰어서 준비하고 오이도 반으로 잘라 얇게 어슷하게 썰어줍니다. 야채 준비 끝! 이제 간단 남프라 소스 비율은 남프라 2큰술에 레몬즙과 식용유도 각각 1큰술 설탕 2큰술에 다진 마늘 조금 마른 빨간 고추 타카노츠메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넣어서 설탕이 잘 녹게 저어두시면 돼요. 이제 소금 조금 넣은 끓는 물에 새우 넣어서 데쳐요. 30초에서 40초 정도 데치시면 됩니다. 건져서 식혀두고요. 그리고 그 물에 하루 3회 당면을 넣어 3분 삶아요. 익으면 건져서 바로 소스로. 하루 3회가 뜨거울 때 넣어 버무려 두는 게 맛이 잘 배이는 포인트입니다. 조금 식은 뒤 야채와 새우 넣고 잘 어우러주면 완성입니다. 가끔 이런 샐러드도 식욕을 돋구죠? 팍치를 좋아하시는 분은 위에 얹어주면 더 그럴싸하겠죠? 칼로리 낮은 하루 3회로 든든한 다이어트 샐러드. 남플라와 레몬향의 색다른 맛. 그리고 건강한 밥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소TV였습니다.